안녕하십니까. 전상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CPU 명령어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. CPU 명령어 사이클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. CPU는 명령어를 인출하거나 해석하거나 실행 저장 순으로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 안에서 또 인터럽트라는 처리들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명령어 사이클은 물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흐름을 보겠습니다. 인출과 해석, 그 다음에 실행과 저장 이런 순으로 되고요. 인터럽트는 요 사이에 삽입되어 처리됩니다. 인출은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는 것을 인출이라고 합니다. 이때 명령어 주소는 PC, 인출된 명령어는 레지스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해석은 명령어를 해독하는 과정이고요. 비로소 오퍼랜드의 인출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실행은 지정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고 저장은 수행된 연산 결과가 레지스트 혹은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어셈블리 언어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되는지를 샘플로 그냥 가져다 놓은 겁니다. 인터럽트 처리는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프로세서 상태를 레지스트에 저장해야 되겠죠. CPU 안에 있는 작은 기억 공간, 그 레지스트입니다. 그 다음에 해당 인터럽트 서브루틴을 수행하게 되고 주로 인출과 실행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주로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. 그래서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, 해석, 실행, 저장 이런 순으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인출과 실행 사이에서 주로 동작하게 된다.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